구미에 있는 원평 하수 처리장 스케이트보드 파크에 왔습니다. 드넓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스케이트보드 타기에 정말 좋은 바닥으로 되어 있어요. 단지 이 결이 좀 다르긴 한데 여기 더 촘촘하죠? 여기 좀 넓고 넓은 곳은 괜찮은데 좀 촘촘한 곳에서 얘가 살짝 걸릴 수가 있어요. 여기 이 사이에 그런 거 제외하고는 여기 정말 좋은 스팟입니다. 여기 보면은 쿼터랑 뱅크 형식의 기물과 가운데 기물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. 여기 반대편에도 그래서 왔다 갔다 보드 타기에도 괜찮고 이 넓은 플랫을 이용해서 기술 같은 거 연습하는 것도 엄청 좋아요.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스케이트보드 스팟에서 타는 스케이터들이 돈을 모아서 구매한 펌박스로 사용할 수 있는 조립식 기물도 배치되어 있습니다. 녹은 좀 틀었지만 어차피 이런 녹은 왁스를 칠하고 다시 그라인드를 하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펌박스도 여기 자체 제작인가 이게? 아무래도 자체 제작 같은 펌박스도 있고 높이는 한 성인 정강의 반 정도 되는 높이 광레일도 있고요. 전용 레일도 있습니다. 밤에 LED 조명이 켜지긴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켜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새로 생겼네. 어그레시브 스케이트보드 BMX 자전거는 벤치에서 타지 마세요. 벤치가 블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 모서리도 좀 뭔가 긁은 흔적이 있죠. 아마 보드를 한 것 같아요. 위에 색깔이랑 좀 달라가지고. 자, 그럼 오늘도 스케이트보드 2일차 몸만 풀었는데 이렇게 덥네. 괜히 긴팔 입고 왔나? 살 타는 것 때문에 긴팔 입고 왔거든요.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려면 일단 뭐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지만 매번 똑같은 루틴을 만드는 게 좋아요. 뭐 준비 운동하고 푸시오프하고 알리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중구난방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딱 정해서 제자리 알리를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뭐 플립 계열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루틴을 일단 정해놓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마치 그 기술들이 몸에 습관처럼 박히거든요. 그렇게 될 때까지 루틴을 정해서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. 일단 저부터 제자리 알리서부터 이제 연습해야겠죠. 마스크 벗어야겠다. 제자리 연습을 고집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같이 보드를 탔던 경천파크에 유명하신 분 있어요. 분우 형이라고
준호 형이 저 처음 보드 탈 때 제자리에서 완벽하게 트릭을 할 수 있으면 뭐 주행이나 이제 뭐 다른 기물을 응용한다든지 그런데 어렵지 않고 가볍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알리를 처음 할 때 제자리 알리서부터 진짜 죽어라 했었어요. 그래서 제자리 알리 하면서 제자리 알리가 좀 되는 것 같아. 그럴 때 펌박스에 50-50 그라인드 거는 거를 같이 연습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체감한 거고 제가 처음에 보드를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자리에서 연습을 하는 거를 그 마인드를 되게 신념으로 생각이 든다라고나 할까? 그래서 모든 거 트릭 할 때 일단 제자리에서 일단 연습하고 근데 모든 기술이 무조건 제자리에서 연습을 할 때 잘 돼야지만 주행할 때 잘 되고 이런 게 또 아니거든요. 근데 자신에게 맞는 연습 방법도 좀 찾아야 되는 것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서 먼저 연습을 하고 뭐 기물에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응용 동작을 할 때 좀 더 쉬웠어요. 근데 지금은 또 안 돼. 지금은 또 안 돼. 몇 번 했지?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파크마다 아니면 스팟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꽃갈 콘이 있는 게 좀 전 좀 좋더라고요.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느낌? 알리를 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몸이 또 이걸 넘으려고 더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이걸 놓고 주행 알리를 하면 걸려서 넘어지더라도 더 막 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이렇게 포개지 않고 일자로 놓고 뭐 이것쯤은 무겁게 할 수 있으니까. 다음은 조금 더 포개서 이 하얀색 선이 있으면 뭐 이런 거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. 와! 단계는 자기가 조절하기 나름이지만 이런 것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습관처럼 익숙해지는 거죠. 계속 넘다 보면 이 높이가. 자, 이걸 넘었다. 그 다음은 여기 위에 이제 보드를 올려놔도 되고 이걸 여기 각 모서리끼리 더 포개서 더 좁히면 높이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. 여기 보면 거의 한 무릎 바로 아래. 오늘 근데 컨디션 좋은데? 아, 또 이거는 또 알리를 하다 보면 누구나 목표를 잡는 꽃갈 세워서 넘기. 딱 이런 거 너무 좋아했지.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는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진짜 꾸준히 타죠. 꾸준히. 지금 알리 몇 개 했지? 한 30번 했나? 50번 했나? 저는 예전에는 진짜 엄청 했거든요. 예전에는 진짜 엄청 했는데 뭐 지금은 좀 짬이 됐으니까 네. 플립을 좀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하긴 했는데 패스. 꺾였어. 잘못 꺾였어.
발목이 적. 발목을 적었습니다. 네, 심하게 접히는 것 같은데. 살짝 접히는 것 같은데. 살짝 삐끗 정도? 진짜 심하게 접히는 분들은 아예 발목이 니은자가 되고. 어우 다행이다. 요거는 그만 해야 될 것 같아. 아닌데? 안 외로운데? 나 괜찮은데? 모두 더? 좀 더 쉬었다가 모두 더 타다 갈 건데? 아닌데? 사람 찾는 거 아닌데? 사실 아직 좀 아파서. 아픈 게 아니고 그냥 뭐 좀 더 쉬었다가. 왜 접질렸지? 이거 멍 아닌데? 살이 지금 오래돼가지고 그냥 늙은 살인데? 늙은 살? 아니 이건 효과가 있어. 다 된 건가, 이게? 다 찢어지고, 저기 했는데, 아직 연락은 나오고. 깔창도 정말 중요해요. 왜냐면, 충격 흡수가 잘 되는 깔창이면, 다리에 피로도가 덜 쌓이거든요. 덜 다치기도 하고. 뭔가 깔창 때문에 아니. 컴박스를 사와야겠다. 이 엣지가 좋으면서도 은근히 안 좋아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, 봐봐, 여기 높이 조절할 수 있는 건 좋아. 근데 이게 흔들리는 건 안 좋아. 그리고 길이를 연장할 수 있는 건 좋아. 근데 여기 막 수평이 안 맞는 건 안 좋아. 등등 장단점이 있어요.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으니까. 나는 지금 발목이 안 좋아. 아니야 좋아 지금 타자. 이거는 프론트사이드 10번, 백사이드 10번 정도 해봤는데 몸이 좀 저질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같은 느낌이 거의 없을 정도로. 그래서 10번 했지만 연습은 체력이 더 있으면, 더 있었으면 더 탔을 텐데 지금은 힘이 너무 부족하다. 그러니까 항상 트라이 할 때 10번 했는데 10번 느낌이 다르게 시도했다면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트릭 같은 경우 아니면은 내 개인 영상을 촬영할 때 조금 긴장은 되더라도 내가 보드 타는 그 느낌 자체는 거의 고정적으로 박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진짜 항상 똑같은 느낌으로 타려고. 이 발 놓는 위치나 스탠스도 마찬가지고 항상 똑같은 위치, 똑같은 느낌으로 타려고 계속해서 100번 했을 때 똑같은 느낌으로 거의 한 90% 로 해서 안정적으로 랜딩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, 어떤 기물이든 간에 내 실력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이라고나 할까? 그런 게 좀 생기거든요. 그러면 이제 트릭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. 저는 일단 몸에 대한 자신감이 일단 누웠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연습해야 돼요. 저는 더 해야 돼요, 지금. 살도 엄청 많이 찌고. 그런 다음에. 오늘은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스테이지 보더하면 이런 운영을 해야지. 지금 언제 제자
넓었고요. 이렇게 하면 다운렛지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빈 공간이 이렇게나 많이. 그러면 내 무게로 이거를 누르면 이게 아장나는데 반만 타? 이게 너무 경사가 원만하니까 반만? 이렇게 일단 한 곳이라도 지지가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높이가 너무 낮아졌다. 나 같은 스리니한테는 딱 맞는 레벨이다. 그렇다면 이제 여기로 가서 여기다가 한번 보시면 근데 이것도 안전하게 타려면 바로 트라이 하는 것보다 일단 먼저 올라가서 잘 되는지.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를 걸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프론트 사이드 50가 아니야. 백 사이드 50를 타야지. 아 이거 없네.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마무리가 있죠. 원상 복귀. 아, 아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파크에 와서 이용하고 원래 있었던 자리에다가 놓는 거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보드 탈 수 있게 정리해 주는 거. 그래도 피지컬이 좀 괜찮아졌는데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좀 더 타다 보면 끌어올라올 것 같아요. 스케이트보드가 혼자 타는 것보다 같이 타야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아닌데? 나 안 외로운데? 오늘 진짜 열심히 탔는데. 마무리 정리는 확실하게 하고 갈 것 같아요.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